괜찮아요? 아, 고마워요. 다친 데 없어요? 왜 자꾸 무자는 거야? 바빠 죽겠는데. 앞으로는 오늘 같은 일 없었으면 합니다. 조 대표한테 추천한 제 입장을 봐서라도. 입 닥치고 시키는 일이나 해라. 분명 월권이셨고 조 대표와 제 친분을 봐서라도 그러시면 안 되죠. 어디서 친분을 내세워. 뭐 자랑이라고. 그놈의 친분 때문에 안 해줘도 되는 설계 변경해주고 사랑 환경은 뒷전이고 어떻게든 돈 뜨게 만들려고 살아야 된 그 장단질에 놀아나는 주제.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. 설계에 관한 한 대한민국 자타 공인하는 1인자가 저이고 그런 제가 변경을 한다면 할만하니까 하는 겁니다. 놀아난다는 말씀은 철회해 주십시오. 철회라? 많이 컸네. 예, 많이 컸습니다. 앞으로도 더 클 거고요. 얼마나 더 크려고? 아이고 무시라. 아이고 무서워. 잇! 괜찮아요? 네, 그런 것 같은데 잘 살펴봐야죠. 괜찮아? 괜찮아요. 그쪽도 구석구석 잘 살펴봐요. 진짜 괜찮은지 아닌지. 예선 4지역시 멀쩡하네요. 그쪽도 멀쩡한가요? 다음부터 이런 데 올 땐 조심해요. 전화사방 자신 거 보고요. 아, 저기요! 너 풍화 아니냐? 할아버지, 여기 계셨던 거예요? 그래, 아, 여긴 무슨 일로? 아, 뭔 일이 있었던 거야? 할아버지, 나 큰일 날 뻔했어요. 아까 그 사람 아니었으면... 아, 잠깐만요? 야, 궁아야! 저기요! 저기요! 내 몸만 살피느라 정신을 못 챙겼네요. 큰 신세를 지고 입석시는 파렴치한이 될 뻔했어요. 가진 게 이게 전부예요. 사례금으로 받아주시고 모자라면. 됐습니다. 한국장 밟은 지 얼마 안 돼서요. 한 5천 파운드 정도 될 거예요. 5천 파운드가 얼마인지도 모르고요. 됐다고요. 한국 돈으로 하면. 됐습니다. 됐습니다. 진짜 진심인가? 아님 자기 목숨 걸고 구해줬는데 겨우 이거냐? 기분 나쁘다 그건가? 잠깐만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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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궁금한 건 정말 못 참아서 그러는데요. 아까 나한테 한 됐습니다. 그거 진짜 진심이에요? 진심 아닌 거네. 알았어요. 나도 날 구해준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. 얼마면 될까요? 알아요. 그쪽이 목숨 걸고 구해줬는데 사람 뭘로 보나 장난하나 싶어 기분 나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원하는 액수를 말해주면.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? 신세 갚자는 거잖아요. 사람 갖고 장난 그만 치죠. 그러니까 장난 안 치려고 이러는 거잖아요. 그쪽이 말만 해주면. 자꾸 이러면 나 정말 기분 나빠지거든요.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않을 액수를 말해주면 헛김에 안 바꿔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? 비키죠. 더 하면 내가 그쪽 구한 걸 후회할 것 같으니까. 거 봐요.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게 제대로 사례 받으라고요. 얼마면 됐음 니 다 글쎄 그 됐다는 게 진심이 아닌 것 같으니까. 원래 그렇게 의심이 많습니까? 아니면 나에 대한 관심인가요? 관심이요?